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수형인 재심, 가족관계 정정 등 75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다양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해결 과제를 남겨놓고 있죠. 특히 4.3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연좌제 피해는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4.3 추가 진상조사의 과제로 시작되고는 있지만 근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8년 제주섬을 뒤덮은 비극의 역사 4.3. 7년 7개월 만에 끝난 4.3의 피해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4.3과 관련이 됐다는 이유로 폭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연좌제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1948년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해에 태어난 현봉준 할아버지는 4.3 수형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의 사슬에 묶였고 배움의 길도 포기한 채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무소를 갔다고 폭도라고, 제가 있어서 폭도라고, 폭도 새끼라고, 저기는 저놈은 제가 폭도 새끼다, 폭도 새끼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 많이 맞은 게 지금도 억울해요, 그냥. 그냥 뭐, 이거 뭐 살짝 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 막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조천읍 북촌 출신 유능식 할아버지 역시 아버지가 수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 연좌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직 부지기수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버님이 형무소에 계시는 걸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 4.3과 관련이 있는 집안은 경찰 명단에서 소위 빨간 줄이 쳐졌고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경찰 봉급이 7천 원 아니면 4천 원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3천 원을 줘야 돼. 3천 원을 줘야 이게 빨간 게 없어져. 8천이고 10천이고 같은 부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얼금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거 무마시키지 않으면 그 자식이 배를 타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을 하든지 못해. 이게 없어져 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지. 당시 연좌제의 꼬리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 경찰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문서고에 보관 중인 밀항 삭제 카드. 일본 등으로 밀항했던 이력이 있는 도민을 별도로 관리한 대장입니다. 나이와 직업, 재산, 사상과 성향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 4.3과 관련돼 있을 경우 요시찰 여부 항목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4.3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찰했다는 연좌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경찰 기록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4.3 유족들의 연좌제 피해 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족들이 고령이 된 데다 당시 피해를 꺼내기조차 거북스럽고 증언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도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고 일단 경찰이나 군 이런 신원조회이다 보니까 공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확보된 그런 현실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런 내용 안에 보면 가족이 누구누구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게 다 연좌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저희가 확보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못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4.3이 끝났지만 연좌제로 또다시 고통받았던 유족들.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